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암으로 투병하다가 40대 젊은 나이에 소천한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께 열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린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며느리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이작 월튼이라고 하는 분이 감사에 대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시다. 한 곳은 저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다. 아들을 잃은 슬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목사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외에 무슨 말로 그의 감사가 사실은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펄펄 신앙이 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여튼 수고하고 나 신앙 좋아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없는 사람, 그 신앙이 정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헤아려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심령으로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살아있는 감사,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이 구절 굉장히 너무나 익숙한 구절인데 아예 이번에 내 머릿속에 꽉 집어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이야기할 때에 명사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사형으로 감사를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명사형은 무엇입니까?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도 오케이. 아는 정도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도 괜찮은 것입니다. 동사형은 어떻습니까? 실행의 차원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 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천들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에 진정한 감사로 행하고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촉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감사는 이런 겁니다, 감사는 저런 겁니다,
우리가 논할 수 있고 정의를 내린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좋은 일에는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그거 안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닥쳐와도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영어로 will, 의지적인 하나님의 촉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이 뒷부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어로는 in Christ, 헬라어로는 en Christo.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안에서, 이 문구는요, 사도 바울의 시그니처, 대표 문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핍박과 박해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다신교죠. 게다가 황제를 신으로까지 섬기고 그것을 또한 강요하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기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소수의 크리스천들, 이들은요, 로마 정부에 심지어는 대적하고 황제에게 반역을 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콜로세움에서 거기서 열광하는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검투사들과 크리스천들이,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적인 살인기계와 같은 그들과 맞짱을 떠야 되는 거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산채로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비참한 상황에 던져집니다. 경제활동을 금지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 이건 뭐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이 그들의 감사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조건이 되지 않아요, 환경이 되지 않아요, 여건은 열악하고, 아니 조건, 환경, 여건, 이건 따질래야 따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조건과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존재 자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로 인해서 그들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면 이 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99%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조건과 환경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든지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죠. 또는 무엇이 없거나 무엇이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건 뭐가 있던지 간에, 뭐가 없던지 간에, 나쁜 일이 왔던지 간에, 여러분 이것은 다 가변적이 아닌 것입니까?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 잡았는데 금방 모래알갱이처럼 빠져나가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확신하고 붙들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사한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은요, 그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의 제목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아주 종종 있습니다. 저는요, 위에 누님이 계시고 접니다만
과거에는 저도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산부인과 병원에서 어머니가 출산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저 꼬마 때에 인큐베이터 안에 그냥 꼬물락 꼬물락거리는 제 여동생 그 아기가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이렇게 신기한 표정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흐릿하게 남아있습니다. 근데 출산 후에 몸을 추스르던 어머님께서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십니다. 갑자기 온 세상이 노랗게 변하더니 마치 그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이 아기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으셔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아기를 낳는다, 말 못할 고통이지요. 제가 가끔 제 아내한테 이렇게 혼이 날 때가 있어요. 그저께도 혼났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아, 제 아내가 아기를 너무 쉽게 쉽게 낳습니다. 그게 굉장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응어리어졌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죽을 고생하면서 낳는데 그 출산의 고통을 알지도 못하는 남편이 아기 쉽게 낳았다고 그 아기 나면서 또 할렐루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좀 이렇게 맺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틀 전에도 그 얘기를 꺼내면서 제가 한번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출산의 고통은 이건 뭐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고통뿐인가요? 고통과 함께 기쁨과 또 행복감도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 내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는 요 생명체, 야, 이게 내 뱃속에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정말 인생을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야, 얘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까? 얼마나 예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게 될까? 얘가 정말 앞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이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어떻게 낳아 키우고 어떻게 인생을 참 흥미진진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까? 이 기쁨과 기대가 정말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감격이 있는 그것이 출산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기쁨, 하지만요, 모든 것이 헛되다 하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영원한 것 없지요. 물질도 떠나가고 명예도 사라지고 성공도 결국 잊혀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떠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 같은 자식도 배우자도 내 곁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모든 소유물을 다 노략질당하죠. 많은 동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통곡합니다. 하나님께 원통함과 분노를 그가 쏟아내지요. 그러던 중 어느 순간에 고요함 가운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고요함 가운데. 그러자 한탄이 사라져요. 절망이 떠나갑니다. 심지어 감사와 찬양이 그의 목소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 그것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지. 이 깨달음과 거기에서 오는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그가 감격에 사로잡혀가지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는 다 조건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존재 자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과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셀 크리스천이 그 어떤 조건과 환경 불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았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겠느냐.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건과 환경 따라 일희일비하고 감사했다 불평했다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사실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좋은 조건 오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아, 그런 상황이 내게 딱 다가오면 그 사람들도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들도. 그럼 우리가 그 조건과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감사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뭐가 우리가 난 게 있겠습니까? 다를 바 없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구원과 생명, 구원의 감격과 감사야말로 우리가 가지는 모든 감사와 기쁨의 감격의 기초요, 뿌리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는 다른 모든 자잘한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조건들, 감사거리들,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물거품 같은 것이죠. 이제 겨울이 점점 다가옵니다. 겨울이면 생각나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군고구마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군고구마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 군고구마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굽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 그냥 한 개, 두 개 사가지고 이제 군고구마를 쫙 까먹는데, 이 군고구마가요, 얼마나 노랗고 또 그냥 물기가 쫙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잘 익고 맛있고 달콤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먹고 아내도 먹고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강아지도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맨날 먹는데, 여러분, 이 고구마 말입니다. 이 고구마가 아주 재밌습니다. 고구마 캐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캐보면요, 땅에서 이렇게 하나가 끌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가 아닙니다. 쭉 당기면요, 고구마 요게 그 한 줄기에 줄줄줄줄 딸려가지고 돌돌돌돌돌돌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감사가 그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면요, 또 다른 그 감사의 이유가 이렇게 딸려옵니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또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이 루즈벨트가 미국에 두 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분은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양경을 두꺼운 거 쓰신 저분이세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 사진에도 나왔듯이 시력이 너무너무 약한 겁니다. 늘 안경을 두 개나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글을 읽을 때 돋보기로 쓰고 다른 하나는 눈이 참 이게 이상하게 안 좋아가지고 멀리 또 바라볼 때 그때는 또 안경을 갈아 끼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두 개를 늘 쇠로 만든 안경집에 넣고 이렇게 이 가슴 안에 있는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늘 가지고 다니니 계속 바깥 끼워야 하고 계속 그거 무거운 쇠로 만든 안경집을 또 이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그 불편함과 무게감, 이게 여지간히 고역이 아닌 겁니다. 때로는 너무 짜증이 났다 그래요. 왜 나는 남들처럼 시력이 좋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하게 안경을 두 개나 가지고 다녀야 하는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어느 날입니다. 대중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괴한이 튀어나와가지고 총을 쐈어요. 그 총탄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가슴을 정통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쓰러집니다. 다들 놀라가지고 막 비명이 터져나오고 대통령이 쓰러졌다, 대통령이 쓰러졌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가 다시 주섬주섬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비록 휘청거리지만 연단을 붙잡고 자기의 연설을 다 마무리를 하고 밑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정통으로 가슴을 총에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이게 무슨 기적적인 일인가? 그런데 자기 자리에 돌아간 이 루즈벨트가 가슴팍에서 안경집을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 쇠로 만든 안경집에는 괴한이 쐈던 그 총탄이 맞고 튕겨져 나갔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립니다. 늘 귀찮아했던 이 안경집이 나를 살렸구나.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것은 없구나. 하나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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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시력, 이 나쁜 시력, 이거 예비해 두셨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때로 우리 인생에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시련의 폭풍과 휘몰아쳐옵니다. 역경의 지진이 삶의 기반을 뒤흔듭니다. 그때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꾸 우리가요 이 현실을 자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요. 왜 이럴까? 자꾸 우리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다가온 걸까? 이유가 뭘까? 왜 그러지? 여러분, 물론 어떤 경우는 이유를 발견해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이유가 없어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해 불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어떤 이는 억울하다고 술을 퍼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에이, 이왕에 버린 몸 하면서 그 좌절감 속에서 인생을 탕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왜 하면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이해해 보려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꼭 그거 찾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천은 달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나는 믿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모든 것 이루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제적인 감사를 드리면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과 우리의 그 믿음의 말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 자꾸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면서 아, 왜 나는 자꾸 인생이 꼬이지? 왜 되는 것이 없지? 아무리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요, 어리석은 거죠. 자기 자신이 바로 이유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한 그 말대로 되는 것이죠. 반면에 상황과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을 들으시고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만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문제가 가득하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으로 인하여 선제적인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따라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아름다운 추수감사의 계절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놓쳤던 감사가 회복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우리를 향한 이 도전의 말씀 앞에서 우리 믿음의 감사의 제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